오늘도 철거 이틀째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워낙 현장이 하나, 둘, 세 층과 함께 또 하나의 층을 또 쓰다 보니까 와, 이렇게 웨딩홀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크기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부대는지만 걱정 아울렛입니다. 제 얼굴 보시면 좀 되게 초췌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힘이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현장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 크기라면 3, 4일 이상 걸려야 되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물건을 빨리빨리 정리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맞춰진 시간에 맞춰서 오늘 정말 정리를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겠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정리로 출발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네, 물건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남은 물건 또 정리하고 또 아래층에도 또 뭐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시작을 해야죠. 다시 또.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는데 진짜 무거워. 여기 것들이 다 좋은 것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쓰레기 무겁고 해서 기본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건 완전 질이 달라요. 자,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서 계단으로 내리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다단히 선발을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진짜 쉬운 게 없어요. 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갑니다. 네. 층인데요. 여기 마트 물품이 있고, 근데 저리 저쪽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 웨딩홀. 우와. 아, 여기구나. 여기. 100만 원 타시오. 이 백마, 백마가 있었네. 지금 이틀째 내리는 그 물건들이고요. 일단 의자, 테이블, 원형 접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내려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이걸 가져와서 2.5톤이 와서 이제 실어야 돼요. 이제부터 물건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를 빨리 치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 바구니가 엄청 많은데 그것부터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쌌어래 쌌어. 지금 싣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야 지금 어떻게 됐지. 그래도 많이 지금 5톤째가 또 와야겠지만 와 지금 바퀴가 거의 지금 쳐질 것 같아 지금. 지금 보이시나? 와 지금 저기 크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저 물건을 내리는 오븐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크레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인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주방용품들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크레인 다리 되는 것 때문에 자리가 엄청 쳐져가지고 치워지느라고 정신도 없고 와 이 물건 내리고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와. 이 크레인도 계속 물건을 내리고 있고 지금 보면 와 지금 옆에 이게 천으로 삼사진 게 그 조형물 말인데요. 거의 말이 지금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실렸어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 차, 5톤 차. 와. 다 싣고 나머지 이제 전판하고 이런 것들 남았거든요. 가구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실었어요. 의자라든지 그런 건요. 저도 이제 계속 남아있고 싶지만 다시
가기로 복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던 시간은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이고요. 네, 지금 다 몸을 등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땀에 쩔어 있습니다. 와, 매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진짜 너무 큰 곳이라서 계속 물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원 계속 겹치면서 제대로 뭐 물건을 빼기도 쉽지 않고, 아 엘리베이터까지 무슨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내리는 시간도 중간에 엘리베이터 또 하나 쓰고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다가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어드렸고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웨딩홀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운 곳은 한 제대로 치웠다는 건 3층 6층, 5층, 3층 정도가 제대로 치운 건물이고, 그리고 2층을 마지막에 정리를 드렸는데 2층은 스테이지더라고요. 웨딩홀 딴따다는 스테이지 있잖아요. 거기 스테이지였었고 거기에도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마무리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3만 3,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과거에 그걸 보니까 폐백실까지 지하가 있었더라고요. 한 5, 6개 층을 다 써본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 층에 3,500만 원이면 계산이 나오시죠. 그냥 1억에서 1억은 무조건 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보증금 10억인가 10몇억을 다 까먹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뭐 3개월치 못 밀려서 뭐 돈 못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밀려서 못 내고 하면서 결국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걸 닫아놓고 이렇게 뭐 그냥 뭐 저희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상태거든요. 근데 와 진짜 엄청나게 큰 건물에 어마어마하게는 그 차피라든지 접시라든지 접시만 만 개 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것들을 투자 비용만 해도 엄청, 처음에는 너무 잘 됐을 때요. 근데 진짜 이 대재앙을 어떻게 알고 피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돈 다 까먹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와 그냥 저희도 이렇게 치우는 게 힘들 정도면 설치하고 음향 장비 놓고 하는 그, 와 그냥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저 같은 쫄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진짜 이 사장님이 얼굴은 못 봤지만 예, 경매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 정말 큰 신과 아픔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저희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스케일이 다르니까 감히 이야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마지막까지 잘 해드렸고, 해드린 만큼 또 다음 부신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가 돼서 이제는 그 자리가 희망이 싹틀 수 있는 자리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게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나중에 한번 또 찍어서 올릴게요. 특히 이번에는 뷔페와 관련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이제 차핀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쏟아져서 왔기 때문에 아마 뭐 일주일 갖고도 다 정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는 모습도 나중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저 차도 왔다가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짐을 보고 너무 무섭다고 못하고 가버리고, 아이고 또 차를 불러야 됩니다 지금.